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낯설죠? 예, 저도 낯습니다. 오늘이 이제 5월 1일인데, 제가 엊그제 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좀 얼굴에 이렇게 좀 긁혀가지고 마스크하고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제가 또 외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뭐 씻지 않은 상태라서 좀 느저분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컨텐츠를 찍는 이유는 저도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컨텐츠를 제작을 안 해봐서 낯설긴 한데, 뭐, 요렇게 하는 것들도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금 이 공간은 제가 뭐 영상 편집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책도 읽고 시간도 보내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 보통 이제 여기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제 자료 조사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아, 그러고 보니까 5월 달에 엄청나게 많은 어종들의 거무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뭐 이런 이야기 좀 재밌게 나눠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한번 이런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저처럼 관련 업에 종사한다든지 안 그러면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에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있고 이래서 찾아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솔직히 뭐 이런 정보를 굳이 내가 찾아보지 않으면 좀 이렇게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슬 한번 둘러봅시다. 거머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도 해보고 뭐또 가볍게 또 한번 생각 한번 해보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제가 아까 미리 한번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바로 나올 겁니다. 여기 딱 한번 거무기 나오죠. 거무기로 검색. 그러면 요 밑에 요게 있더라고요. 좀 작죠? 좀 크게 해볼까? 자, 정책 자료 한 건. 수산자원의 거무기 금지처장 기준 해갖고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거무기 금지처장 기준 이렇게 리플렛이 있습니다. 다운되고 있죠? 열기. 제가 아까 잠깐만 창을 따로 하나 열어놨는데. 자, 이렇게 좀더 크게 볼수 있죠. 제가 이 리플렛을 보니까 맨 위쪽에 이렇게 자 모양으로 눈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아서 잘안 보이나요? 이렇게 보시면 또 1.5cm 기수제첩 각장. 기수제첩 아시죠? 기수라는 것은 바닷물과 민물이 이렇게 민물 때 들어왔다가 썬물 때 빠지는 그런 지역을 기수지역이라고 하는데 섬진강처럼 섬진강 하구처럼 이제 그쪽에서 잡히는 기수지역에서 잡히는 제첩 각장 1.5cm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쭉 이렇게 있는데 뭐 돌돔 24cm, 감성돔 25cm 이렇게 자가 있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요걸 갖다가 책받침 같은 걸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용도로 제작을 하지 않았나 그런 디자인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도 어촌계에서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어촌계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한 번도 실물을 못 봤어요. 좀 적극적으로 좀 나눠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환경 변화라든지 안 그러면 또 이렇게 어족 자원들이 감소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왜 배포를 안 하는지 예산이 크게 많이 들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거머기 요렇게 많아요. 놀랬죠, 여러분들도. 한번 봅시다. 1월달 명태. 명태는 연중 못 잡으니까 명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네요. 대구는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제가 아까 5월달에 엄청나게 많은 거머기가 몰려 있다고 했는데 한번 여기서부터 바로 나옵니다. 가리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사로징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물론 이렇게 뭐또각 어종마다 이렇게 또또 세부적인 사항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로징어는 그리고 이제 금지처장이 있는데 외투장. 여기 있죠. 이렇게 오징어류 외투장. 몸통을 재는 겁니다. 다리는 안 재고 외투장이 15cm. 15cm 하면 요 정도 돼요. 아주 작아요. 털개 강원도 쪽에서 많이 나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요것도 두윤갑장 7cm가 있네요. 두윤갑장 요 꽃게의 두윤갑장 보이시죠? 위아래로 딱 재는 겁니다. 요 새우는 요렇게 재는 거고 그리고 고등어가 제가 얼마 전에도 자연산 고등어 한번 회뜨는 거 보여드렸었는데 4월 1일부터 6월 30일 중 1개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정하는지 우리가 알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음력 3월 15일부터 음력 4월 15일까지 요렇게 그게 되더라고요. 매년 이제 음력이 또 윤달이 될 때도 있고 해서 이제 그게 바뀌니까 음력 3월 15일부터 음력 4월 15일까지 그걸 이제 양력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보면 그 시기가 된다. 그게 올해는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지처장은 21cm죠. 21cm 해봐야 딱한 뼘이니까 아주 작습니다. 코끼리 조개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네요. 제가 옛날에 그 왕우럭 조개도 한번 보여드리고 코끼리 조개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살짝 데쳐서 먹으면 아주 단맛이 좋고 식감이 좋은 고급 조개죠.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리고 감성돔 뭐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감성돔 5월 한 달, 그리고 삼치도 5월 한 달. 그리고 이참 우리 그 레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참 이게 애증의 대상인데 참문어 낚시하러 가셔야 되는데 이제 이게 또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이렇게 금으기가 됩니다. 보시면 세부사항에 5월 1일부터 9월 15일 중 46일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요것도 이제 광역단체장이 정하는 건데 경남이나 전남은 제가 알기로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부산은 조금 빠를 거예요. 한 5월 한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이제 감성돔 삼치처럼 딱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으면 외우기도 쉽고 파악하기 쉬운데 이렇게 기간을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을 해야 알수 있는 것들은 솔직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모르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 놨으면 조금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경남은 언제까지, 뭐 부산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좀 적어가지고 좀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대하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어도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대황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미역하고 비슷한데 미역은 이렇게 길쭉하게 쭉 뻗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가지가 나 있지만 대황 같은 경우는 약간 나무 모양으로 요렇게 청각처럼 요렇게 돼 있는 그 갈조류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 뭐 이미지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감태 모르시는 분 없죠? 곰피도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다심하고 비슷한데. 다시마는 매끈하잖아요. 요 울퉁불퉁한 게 있습니다. 곰피. 쌈으로 싸먹으면 맛있죠. 말지치도 제가 영상에서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드렸죠.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포획 금지체장은 18cm입니다. 그리고 주꾸미가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리고 쭉뭐 뒤쪽으로 보시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데. 진짜 보면 5월달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속해져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6월달에도 보시면 낙지, 참홍어, 꽃게 쭉 해가지고 또 7월달까지, 8월달까지, 9월달까지 엄청나게 종류가 많죠. 보통 이제 모든 생물이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기온, 수온에서 이제 아무래도 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온이 조금씩 올라오는 4월달, 5월달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따뜻해지는 7월달, 8월달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산란을 하고 번식을 하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1월, 12월, 1월, 3월 이쪽에는 종류가 좀 작죠. 그런데 거의 5월달부터 5월, 6월, 7월, 8월 한네달 사이에 웬만한 것들의 금액이가 이렇게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포획 금지처장 이렇게 기준이 좀 있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이렇게 계측을 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네요. 아주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만들어 놓고 왜 배부를 안 하냐 이거지. 만들어 놓고 좀 배부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한번 뭐 재미삼아 둘러봤는데 요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구슬에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아무리 이렇게 좋은 자료를 만들어 놔도 결국 모르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배부를 좀 하고 또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방파제 걸어 나가는 거 보시면 뭐 항에 대한 설명 이런 팻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 방파제 같은데 생활 낚시하러 엄청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그런 데다가 요런 걸 하나 이렇게 팻말처럼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게시를 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또 우리 수산시장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수산시장 같은 데다가 요렇게 좀 수산시장에 들어가는 입구 예를 들어서 뭐 거제도에 보시면 이제 고현종합시장 이렇게 있고 뭐 통영 가면 서호시장 뭐 중앙시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구에다가 이런 팻말 하나 딱 걸어가지고 딱 이렇게 게시를 해놓으면 소비자들도 지나가다가 오늘 5월 3일이었지 한번 보자. 아, 감성동 삼치가 금어기구나. 이렇게 한번더 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판매하는 분들도 이게 이제 왜냐면 이제, 아, 저 소비자가 잘 모를 거다 하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딱돼 있으면 도둑이 재발질해서, 그런 걸 못한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 뭐 도둑질 하는 놈들이야. 어떻게든 하겠지만, 분명히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지금 일본도 오염수 방류한다, 기후가 자꾸 변한다, 뭐 빙하가 녹는다, 뭐 오존층이 뚫린다, 뭐 온갖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연안에 해조류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어적저하는 확실하게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이길 수는 없지만 인간이 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런 좋은 장치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요쪽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좋은 장치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국민 누구나 다 이렇게 좀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또, 좀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나팔고둥 작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 동네 안에도 그 나팔고둥 플랜카드가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없는 분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뭐, 니 관심 없으니까 몰라도 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정책을 이렇게 입안하거나 이렇게 시행하는 분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콘텐츠 처음이라서 저도 어색한데, 아무튼 뭐 재미삼아서 이렇게 한번 봤네요. 5월달, 6월달, 7월달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찾는 방법은 보여드렸죠? 해양수산부 들어가서 금어기 이렇게 치면 리플렛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뭐 시간 나면 여기 앉아서 이런 검색, 저런 검색 하는데, 그 중에서 좋은 제가 그 블로그 하나 찾았거든요. 한번 요 보시면, 아까 띄워놨는데, 아, 요겁니다. 자, 요건데, 팀 그린피시스 네네라고 돼 있네. 아마 글 쓰시는 분, 필명이 네네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낚시는 사냥이 아닙니다. 낚시는 낚시일 뿐입니다. 취할 것이 아니면 제자리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 와, 멋진 말씀이시죠? 아마 낚시 동호회 활동 같은 거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초록 물고기. 그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이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금어기 관련해서. 낚시인에게 잔혹한 계절인 5월. 맞죠? 낚시인들한테는 5월이 아마 지옥 같을 겁니다. 너무 이렇게 금이 걸린 것들이 많으니까, 문어 낚시 하러 가고 싶은데, 문어도 못 낚아, 감성돔도 못 낚아, 엄청나게 괴로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되네요. 쭉 있다 보니까, 요런, 아, 진짜 너무 좋은 정보를, 요렇게, 진짜 정성 들여서 이렇게 포스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밑에다가 바로 이제 URL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 이렇게 보고. 아, 이분도 2021년 새롭게 개정된 수산자원의 금어기 금지차단 기준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도표죠. 이렇게 해서, 사로징어부터 시작해서, 고등어금. 왜냐하면 이제, 요분들께서는 낚시를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저 사로징어 같은 경우도 대상으로, 레저 낚시로, 인기가 좋죠. 고등어도 마찬가지고, 쭉, 요 나와 있네요. 고등어. 매년 음력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요런 정보도 꼼꼼하게 찾아 놓으셨고, 잔문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남, 전남, 제주도, 뭐 부산 이렇게 해 놓으셨네. 제주도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네요. 이렇게. 엄청, 제가 아까 대충 읽어봤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관심 없는 분들은 뭐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보실 거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찾아보시겠죠. 이렇게.
낚시 아마 즐기시러 다니시는 우리 조사님이신 것 같은데 좋은 정보 많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아까 그 도표죠. 그렇죠.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런 도표도 있네요. 거목이. 자, 이렇게. 자,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요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월요일날 정기휴일이라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씻고 장보러 나가봐야 되는데 뭐 요렇게 한번 잠깐 시간을 내갖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도 병원 치료도 받고 외출도 해야 되니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뜻한 5월, 와, 날씨가 어제부터 정말 이렇게 봄 날씨가 되었더라고요. 가정의 달 5월 맞이해서 가족 여러분들과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시고 바람도 쐬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업계 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또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응원도 보내주시고 또 질책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좀 생소했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옷이 후줄근하다. 아침 시간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만 평상시대로 있다 보니까 요게 또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안녕. 챙겨가지고 나가겠습니다.